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를 씩씩하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러보세요. 엄마. 아니 언제 이렇게 다 딸을 다 셋이나 낳았어요? 아, 실은요 네. 저는 이렇게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있잖아요 배가 네네. 나오고 있을 때 예, 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첫째 낳고 그 행복감을 또 가지려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제 좀 그만 가지려고 했더니 네. 요즘 애들이 계속 빨리 아기 가져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요? 야, 행복하라고? 네. 아 그래요? 네. 도전하니까 뭐가 좋아요 그렇게? 자 도전! 도전! 야. 아 도전! 아, 잘했어 알겠습니다. 그 요즘 또 엄마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요? 네, 열심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TV 보면서 네.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네. 엄마 지금 그 자세는 뭐야? 그 자세는 지금 어디에 좋아?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불현듯 뭔가 이렇게 창출해서 운동을 해요 같이 또. 아 그렇군요. 네. 운동하는 모습 보고 좋아해서. 네, 굉장히 좋아하고요. 혜민이는 엄마 어디가 제일 이뻐요? 마음. 야. 좀 이리 와 있어. 이리 와. 네.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안 오면 그냥 프로그램 출발한다. 아 귀여워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네. 와. 진짜 울리고 싶다. 아 진짜 네. 애들은요. 네네. 제가 그래요. 나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그렇지만 어디가 제일 이뻐야 됐지? 마음.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이뻐야 된다고 하니까 네. 늘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응해줘서 고맙죠. 아, 저 뭐 보여주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노래. 야. 자, 해보자. 셋이죠? 예, 어떤 노래요? 아기다람쥐. 아기다람쥐. 아기 자랑대 더미 더미 와. 예! 아, 한번 좀 귀여운 우리 저 연수냥, 배민냥 그리고 해랑냥과 함께 오늘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붕어빵 출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희 씨,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자, 오늘 주제는 나에게 금지된 한 가지입니다. 네네. 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응가 참기가 누굽니까? 아, 뭐. 이해 안 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요, 밖에 나가서는요, 큰일을 절대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도 배가 갑자기 아프면 집으로 막 달려가고요. 학교에서도 참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을 막 가요. 그런데 이젠 진짜 더 이상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계속 참으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나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얼굴이 좀 노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겨우 9살인데 변비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30분 정도 있고요. 이제는 화장실 들어가기가 진짜 무서워요. 아이고. 저번에 우리 집에 미드명아 친구가 놀러 왔는데요. 미드명아가 화장실 가서 계속 안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이야. 심각하네. 야, 이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림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의 결벽증이 좀 있어서 밖에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밖에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참다 보니까 정말 변비가 올려가지고 미림아, 너 아무튼 아빠가 좀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참으면 안 돼. 그걸 참으면 그래요.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거야. 마음고는 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고는. 저는요, 엄마가 저한테 고자질 좀 그만하라는데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제가 고자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너 고자질 많이 하거든? 아니거든. 마음으로 좀 고자질을. 어, 제가 무슨 작은 실수만 해도 바로 네. 엄마한테 가서 다 이루고요. 얼마 전에도 붕어빵 촬영장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저 멀리서 PD 아저씨가 오니까 네. 엄마가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